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어 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식혜 3분의 2리터를 4명이 똑같이 나누어 마시려고 합니다. 한 명이 마실 수 있는 식혜의 양을 구해봅시다. 한 명이 마실 수 있는 식혜의 양을 구하는 식을 써보면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3분의 2리터의 식혜를 4명이 나누어 먹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라면 3분의 2 나누기 4는 3분의 2 나누기 4로 계산하면 되었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2를 4로 나누게 되면 자연수가 아니라 소수나 분수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3분의 2를 4로 나눈다. 즉, 분자끼리 2를 4로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3분의 2를 크기는 같고 숫자는 큰 다른 분수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3분의 2를 2배 하면 6분의 4가 되겠죠? 그렇죠. 분모와 분자에 곱하기 2를 해줘서 크기는 같고 숫자는 다른 분수로 바꿔보았습니다. 그러면 6분의 4 나누기 4는 이제 할 수 있겠죠? 결국 4 나누기 4는 1로 한 명이 마실 수 있는 식혜는 6분의 1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누는 수가 너무 커서 앞에 있는 분수를 고쳐도 숫자가 너무 복잡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번에서 3분의 2 나누기 4 같은 분수를 곱셈으로 나타내서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는 3분의 2 나누기 4를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라고 했습니다. 우선 3분의 2가 있어요. 3개로 나눈 것 중 두 조각을 4로 나누었습니다. 똑같이 하나, 둘, 셋, 네 조각으로 나눴더니 그 중에 한 조각은 몇일까요? 3분의 2, 즉 이 전체 3분의 2의 4분의 1이 됐죠.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하나, 즉 4분의 1이 됩니다. 전체의 4분의 1이 아니고요. 앞에서 구했던 3분의 2만큼의 양의 4분의 1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3분의 2 나누기 4의 몫은 결국 3분의 1을 4등분한 것 중에 하나와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4등분한 것 중에 하나라는 말은 우리가 분수로 4분의 1이라고 표현하죠. 4등분한 것 중에 한 조각. 그래서 이것은 결국 3분의 2의 4분의 1이므로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3분의 2의 곱하기 4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모두 이해됐나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설명을 보시고 밑에 지혜가 계산한 과정을 식으로 나타내는 것부터 4번까지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